크게 나눠보면은 이 2장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디모데와 에바브르디오도가 받았던 고난과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종으로 세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그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심정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흔히 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는 무척 많이 듣고 많이 행했습니다. 과연 그럼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떤 것이냐? 어떤 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상고를 해봐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 마음을 갖춰요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런 귀한 역사입니다. 세 번째,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게 여기고 이 말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꼭 한 번쯤은 짚어가야 될 일들입니다. 종들의 일을 서로 하다 보면은 뭐 세상의 아이디어도 많고 또 세상에 아는 지식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서 많은 경험들을 쌓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의 주장을 세우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은 결국은 충돌밖에 올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끝까지 가면은 너 잘났어, 나 잘났어, 너만 잘났어, 나도 잘났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목을 세웠으면 부목하고 연합이 되질 않고 전도사 세웠으면 전도사와 목회자와 또는 교인 간에 연합이 되질 않고 또 집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연합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이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어떤 때는 몇 조각으로 갈라지면서 이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들이십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나타냈던 그 심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살피면서 과연 나는 지금 이런 곳에서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겸손히 서서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살펴 보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 복음방송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를 왔다 가고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서 협력하며 일을 한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묶음여지지 않고 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아니한다면은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화가 되곤 말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의 가는 길을 자기가 가는 것들이 아니라 가는 길을 가지도 못하고 남의 가는 길까지 막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방송국 또는 한국의 기독교 방송 여기 또 미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물결같이 이 세파를 타고 여러 곳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날아가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 이때에 우리는 많은 교회를 우리가 믿는 교회를 우리의 손으로 정죄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들을 과연 나는 아닌지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고 떠나가 버리면은 이거는 예수를 목표로 하는 어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모임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의 모임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 중에 안에서 제일 먼저는 자기가 감옥소에 갇힙니다. 이 감옥소에 갇히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1절 12절부터 4장 9절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분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관한 권면을 주는 것, 하나가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는 어떤 것이며 사랑의 교제는 어떤 것이고 긍휼과 자비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는 부분들입니다. 요새같이 이단 소리가 많이 나오는 일은 아마 우리 어렸을 때 여태 자라면서 처음 들어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단 소리를 듣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코일 때부터 했지만은 그런 생각을 들어본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요새는 후딱하면 이단 얘기가 나와요.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깁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목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했었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구약이나 신약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 이 시대처럼 그저 한번 모여서 얘기하면 이단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이단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를 가르쳐서 할까요? 바로 우리의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고 나는 자유함을 받았다? 그거로 만족해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일터요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가야 될 길을 시작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랑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은 본체시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부활하십니다. 이 겸손, 이 겸손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진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의 타겟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의 겸손까지 낮아지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겸손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겸손일까요? 이 겸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 그러든 간에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곳으로 바꿔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자녀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흠이 있으면 어떤 흠이 있습니까? 이 흠이 없이 살라고 지시를 하시는 말씀이 보면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흠 없는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승리해가는 밑바탕의 걸음걸이가 될 수 있는 신앙의 표대를 세우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겸손한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과연 우리 주 그리스도의 겸손함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움을 받은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면은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성도의 미움의 대상이 이름입니다.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 대상의 것들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성도의 기도의 방편인 이름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는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성도의 위로가 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고 다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겸손히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이 실제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례의 근거가 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름입니다. 만물이 그 앞에서 복종해야 할 가장 귀한 높은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2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근거가 되는 이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한다면서 먹고 마시는 떡으로 성도의 교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건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성도가 어렵고 힘들 때 멀리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바로 거기까지 낮아지는 그 겸손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 기도는 응답되고 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겸손하게 가지고 낭주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낮아졌던 사람이 다시 높아지는 예들입니다. 예, 이거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에스더, 욥, 다니엘, 가브나움의 백부장, 수보니게 여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랬습니다. 이 본받아야 되는 낮아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다시 겸손해져 가지고 우리가 선배들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리뷰하면서 나도 그 길을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귀한 일꾼들 돼야 되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겸손의 기도의 무릎에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